여기에 점토 남은 걸로 가오나시 만들기. 점토를 주물주물해서 동그랗게 만은 가오나시 형태를 잡아줄 거예요. 물게 말아줬는데 손이 시커매졌어요. 점토 때문에. 점토에 내 밑에를 뚫어줄 거예요. 꾹꾹 눌러서 12호처럼 동그랗게 만들고요. 이렇게 주름 나와 있는 곳도 손으로 조물조물하면 없어져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길게 좀 늘려줍니다.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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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기. 위로 잡아당기면서 늘리기. 귀신처럼 된 모양의 밑에 손가락을 눌러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도트봉처럼 하면 좋아요. 도트봉 같은 것도 있습니다. 눌러서 위로 늘려주면서 동글게 해서 모양을 잡아줄게요. 주름을 좀 없애줬고요. 반들반들 맨질맨질 손에 주름이 다 나와있는 지문이 많이 찍힌 가오나시 몸통이 완성됐습니다. 점토를 좀 더 많이 쓰면 길게 만들 수 있는데 점토를 더 많이 안 쓰는 이유는 그냥 눈코입으로만 쓰려고. 이제 이렇게 피규어 몸통을 만들었고요. 얼굴을 만들어줘야겠죠? 면상은 3분의 1 요만큼만 떼준 다음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하얀색을 좀 늘렸고요. 약간 똥이 돼버렸죠? 많이 만졌더니. 그리고 이 까만색 만진 손으로 하얀 걸 만졌더니 약간 시커매졌어요. 어떤 가면이에요. 얼굴을 붙여줘. 어디다 붙이는 게 좋을까? 크기가 좀 크죠? 그래도 얼굴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여기다 붙여주고요. 맨들맨들하게 만져주시죠. 얼굴을 완성해주고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근데 못생겼네요. 하얀 부분이 너무 커서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까만 부분이 붙어가지고 무섭게 보이기도 해요. 얘 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그냥 잉클레인은 얼굴 눈 만들지 말고 머리통을 좀 채워줄까요? 머리통 아니 머리를 붙여줬어요. 끈적끈적 머리를 붙여주고 얼굴도 경남 마사지를 좀 줄였는데 그래도 조금 징그럽죠? 가오나시 한 가지 생겼죠? 수정했죠? 그래도 못생겼죠? 노란색은 돈이죠? 금 같기도 하고 똥 같기도 하죠? 보면 울퉁불퉁하자 망했죠? 그래도 나름 손에 묻는 점토로 만든 가오나시 끓여주면 인형 피규어가 됩니다. 하지만 귀찮으니까 나중에 끓여줘야지. 황천의 뒤틀린 가오나시. 딱에 식은 물에 물을 부어줘요. 무지갯빛 이상한 얼룩이 있는 건 물을 씻으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 사실 뭐가 분수물이 껴있지만 괜찮아요. 만들게 용으로 만들 거라. 지금은 제가 뭐 먹을 게 아니거든요. 깨끗이 씻으면 먹는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만들어 놨는데 한동안 건드지도 않았던 가오나시 이제 피규어로 만들어줄 차례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먼저 불을 올려요. 다음에 만들어 놓은 가오나시를 집어넣을 거예요. 손이 빠져있잖아. 다시 만들어야 되나? 아이. 지금 보니까 클레이가 망가져 있어요. 이 차체로 다시 붙여줄게요. 젠장. 살이었는지 눈이었는지 모를 부분이라 그냥 다시 눈에 붙여줬다. 얘가 눈썹이 맞는 것 같다. 지문이 많이 묻어있다. 물이 끓기 시작했으니 넣어주면 되는데 꼭 떨어졌다. 도착대로 안 붙였다 일부러.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 괜찮다. 피규어는 마술에 다 만들고 그냥 도착대로 붙여주면 된다. 이대로 귀찮으니 풍덩 넣겠습니다. 이제 따로 끓일 필요 없이 붙인 다음에 끓여도 되는데 도착대로 찾아가면 어디 가야 되나 찾아가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냥 끓여주면 기다리는 건 그냥 쓸까 하다가 인프를 찍어야 돼서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도착해 어떻게 했더라? 그냥 계속 모르겠네요. 초콜릿 봉투에 넣어놨습니다. 왜 넣어놨나요? 그냥 흠이 넣는 거 싫어서.
아, 이건 내가 끓여주나? 고기를 익혀주는 거. 이거는 가오나지. 애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물이 끓는 동안 어차피 이게 다 끓어오르면 자동으로 꺼지는 안전 냄비랍니다. 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손으로 동글동글 눈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넣어줍니다. 또 한 번 더. 이건 조금 됐어. 동글동글동글 눈을 만들어줍니다. 아까랑 사이즈가 조금 다른 것 같다고요? 잘라 쓰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 길쭉이는 말고도 동그란 눈을 만들어줄게요. 점토를 만지면 또 멧대가 낀 것처럼 시커매져요. 그래서 내 눈은 항상 시커멓답니다. 아, 근데 녹여있는 거 아니냐고요? 손을 씻었어요. 괜찮아요. 아닐 거예요. 털 씻는 용도에 바구니가 하나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거시 같아요. 끓어오르는 가오나시. 그 눈. 한 번 더 큰 면을 만들어줄게요. 눈은 4개 정도, 5개? 6개 정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이거 가는 가오나시. 일상이 보이죠? 까만 걸 만진 눈으로 그냥 만져도 얼굴이 약간 얼룩덜룩해요. 살살 끓어오르는 냄비. 나는 전투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메뉴를 만들어줄게요. 이왕 이렇게 끓는 게 아쉽기 때문에 다른 전투도 넣어줄 겁니다. 잠시만요. 요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이건 분홍 전투였어 보였어요. 분홍 전투는 눈으로 만들었을 때 아주 아주 귀엽답니다. 이번엔 한 번에 큰 거로 넣어줄게요. 만들어보니까 그런 큰 눈이 예쁘더라고요. 말투 누구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몰라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라 누구 딱히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눈도 만들어줄게요. 저의 정신세계가 좀 이상해 보이죠? 괜찮아요. 만들기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좀 더 똘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검은 눈하고 분홍 눈하고 붙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냄비 안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 점토들이 휘몰아쳐서 왜 방울방울 공기를 타고 애들이 막 휘몰아쳐서 싸우는 것 마냥 옮겨붙네요. 뭔가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가오나신께서 죽어버렸네요. 왜? 반응이 없어요. 분홍눈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요. 후라고 해서 하나를 안 만들어줬어요. 사실은 귀찮아서 그냥 더 하나 더 안 만든 거예요. 나중에 코로 붙여주면 돼요. 눈을 잘못 만들면 잘라 쓰거나 코라고 박박 우기면 됩니다. 다음은 파란 눈이고요. 순식간에 넣어서 파란색인지도 확인을 못하셨죠? 한 눈으로 만드는 건 참 재밌어요. 점토를 이용해서 다른 모양도 만들어줄까요? 이거는 스포일러긴 하지만 다른 인형에도 점토를 쓸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반으로 잘라서 반죽으로 해갖고 모양을 만들어볼까요? 그럼 우선 물을 써요. 이미 많이 익은 것 같아요. 더 끓이면 전투가 끓어올리고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걸? 뜨거운 손 되었어. 끓어올리는 손에 손이 되었어요. 한 손으로 찍다가 용을 찍다가 화상 입을 뻔했네요. 조심해야지. 확 튀겼으면 얼굴에 튀겼을 텐데 큰일 날 뻔했어요. 손이 달궈져 버렸다. 그래도 이 안전 연기라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서 이렇게 화상이 심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이 쪼그라들었죠? 가오나시가 많이 먹어버렸네요. 단단해진 점토를 자르고 요 아이와 요 아이로 모양을 만들어 다른 컨텐츠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잘라. 하늘색 곰을 만들었어요. 졸라맨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뜨거운 물에 담가주고요. 분홍 하트.
약간 찌글찌글하죠? 일부러 노린 거예요. 좀 밝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컨텐츠에 쓸 거는 조금 다치는 것처럼 나와야 돼요. 너무 큰 스포일러 해버렸는데 어차피 영상 보면 다 알아요. 이렇게 알약과 해서 다시 한번 끓여줄까요? 근데 너무 많이 끓이면 안 좋으니까 일단 다 만든 건 건져줄게요. 건지는 건 어떻게 건질까요? 너무 뜨거울 텐데. 일회용 숟가락으로 건져줍시다. 저한테 이제 엄청 더러운 숟가락이 하나 있는데 어차피 이게 닦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먹을 것도 아니고 닦아야 되는 더러운 수저라서 얘를 건져내고요. 뜨거운 물로 소독하다시 해야겠어요. 가오나시야 건져지렴. 조심스레 마사지 해주면 건져줘요. 눈이 떨어져 나갔잖아. 눈도 그냥 붙이면 되는데 눈썹까지 떨어졌어요. 눈썹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네요. 점토줄 사이에서 조금 큰 덩어리들을 골라가지고 눈과 눈썹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손팔을 이어붙이면 됩니다. 하나하나 건져줄게요. 숟가락으로 건지니까 좀 오래 걸리죠? 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보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러운 숟가락이라 좀 눈뎅당하실 수도 있어요. 건져줘요. 물이 너무 적어요. 물을 조금 추가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숟가락이 잠기게. 아직 손목에 노랑이가 있어서 너무 티가 나네요. 얘는 딱딱하죠? 붙이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 물을 가지라고 하나 더씩. 물을 그냥 가지고 왔고요. 숟가락이 잠길 정도로 물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숟가락도 같이 끓이면 숟가락도 소독이 돼서 좋아요. 그리고 공토가 이제 있는 숟가락이라 다시 한번 세제로 닦아주면 됩니다. 냄비도 세제로 닦아주면 돼요. 근데 굳이 왜 한번 끓여주냐? 그냥 더러우니까 한번 끓여주면 좋잖아요. 얘는 풀인데, 고체풀인데 따뜻한 물에 부어주면 또 금방 풀려서 좋아요. 찌꺼리기가 있는 찌꺼기 들어가라. 국물을 만들어줘라. 전포를 좀 많이 만들었죠? 분홍 군더리도 만들까요? 플레인 아무리 같아요. 이거만 만들고 그만 만들지. 사실 이제 더 만들면 귀찮은 거예요. 다른 콘텐츠에 쓸 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끌어올라라. 빨리빨리, 금방금방, 빨리빨리, 금방금방. 그리고, 접착제, 순간 접착제로 꺼진 부분에 다시 붙여주면 됩니다. 얘도 짜투리가 남았네요. 들어가! 힘들다. 그냥 점프 안 할게 있는데 힘들다. 엄살들이. 아니, 엄살. 엄살, 엄살. 빨리빨리 끌어줘. 귀찮단 말이야. 사실 이 방식에서 엄살이 되긴 하지만, 살살 끓여야 좀 딱딱해지거든요. 조금 더. 이제 살살 끓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딱딱해지고 강렬해지고 있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영상도 듣는데 뭐라 안 하실지도. 역시 여기 세제도 쓰거든. 빨리빨리 끓여줍니다. 분수물도 제거됩니다. 숟가락에 묻어있는 더러운 분수물도 제거돼. 세균도 다 죽어버려라. 오래된 숟가락이라 세균이 많다. 소변물에 죽어버려라. 죽어보려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좀 그런데요? 말하는 게 조금 느린데? 가벼운 까만색 접착제 같은 분수가 분홍 하트에 붙어버려가지고. 아, 물을 많이 넣어서 끓는 게 조금 오래 걸리나 봐요. 하지만 슬슬 끓어오르고 있죠? 건져내서 딱딱한지 봐볼게요. 굳었나 한번 봅시다. 아니, 아직 점토 상태 안 돼. 큰일나. 우리 가오나시도 지금 떨어졌는데 점토 상태가 아니야. 고체풀이 좀 묻었네. 조금 더 팔팔 끓여야 될 것 같아요, 가오나시도. 왜냐면 이게 눈이거든요? 눈파츠? 얘는 이제도 끓여. 몰라. 눈썹 파츠 조금 딱딱한 게 덜 딱딱해. 이게 지금 보니까
세모 모양으로 된 게 눈썹인 거 같거든요. 눈썹? 팔 부분은 정확하게 굳은 거 같은데? 팔도 약간 덜 굳었어. 오래 그려야 되나 봐요. 팔도 굳고 커다란 것들도 눈썹이 확률이 높아가지고 이렇게까지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점토를 여자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체풀이여도 있어가지고 지금 고체풀 때문에 애가 이따 말아요. 그래서 따로 줘야 되는데 따로 주는 건 어디가 될까? 제가 봉투가, 점토를 담아둔 봉투가 따로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떨어졌네? 내가 만들어놨는데 떨어지지 않네? 이제 찾아볼까? 안 보여. 쌀 형태가 어딨나?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잃어버리면 치치치 못하군요. 왜 못 걸리는데 오래 걸립니까? 여러분, 피규어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귀찮은 작업입니다. 여러분은 귀찮아서 안 하실 건 하지 마세요. 그냥 힘듭니다. 계속 하실 거면 다 시간이 여기 잘 붙여서 담았는데 이따가 담아두죠. 제가 점토를 담아뒀던 봉투를 갑자기 잃어버려가지고 급하게 이제 여기다가 담아줄게요. 고체풀도 마르면 딱딱해지거든요. 집어넣자. 점토를 넣어줍시다. 얘는 다른 데다 옮겨두자. 멀쩡한 글레이는 다른 곳에 옮겨두고 남은 점토는 잘 보관해줍시다. 그리고 점토 봉투에 점토를 넣어줘요. 그러려면 점토들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도란선물 같은 거 왜 넣냐고요? 그냥 귀찮아요. 사실 별로 얘기 안 해요. 귀찮아요. 담았고 점토를 싹싹싹 담았습니다. 얘를 오래 끓여주고 이 고체풀은 없다가 그냥 이걸 왜 이렇게 발라놨냐. 저지단만 하고 깨끗하게 점토를 한 줄을 해줄거 같은데 대신으로 반죽을 해줄 거거든요. 고체풀 반죽. 이 하얀 자료의 정체는 뭔지 안 알려드리는데 방금 말해버렸어.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습니다. 숟가락으로 쓱싹쓱싹 문지르면 굳어지고 있어요. 요 아이를 하나하나 뜨거운 물도 부어가면서 반죽해줄게요. 양이 가루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잘 뭉쳐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주면은 아이가 굳어집니다. 뭉쳐져요. 여기 위에다가 고체풀을 또 바르면 돼요. 다른 고체풀 색깔, 색깔이 많아요. 고체풀은 파랑, 주황, 뭐 검정, 노랑 하나 다 써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희망화가 생긴다는 건 뭐죠? 정도인가? 희망화 정도? 꽃채풀만 따로 담아뒀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의 건망증. 혹시 건망증 사실 분, 소금이 건망증 사실 분 구함 500원 잘 끓여줍시다. 발발발발발발. 갑자기 제 사물함이 말을 안 들어. 내 정리함이 말을 안 들어. 고장났나? 됐다. 다시 나가면 많은 것들이 말을 듣는군요. 다행이군요. 조심조심합시다. 아이고 시위파츠도 여기는 그대로 있네. 고체풀을 제가 따로 넣어놨던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걸로 나 반죽을 해야겠다. 근데 이거 아마 한 통 다 갖고 다 쓴 거일 건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생각났어요. 어디 있는지. 근데 꺼내려면 한 손으로 꺼낼 수가 없어서 이번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반죽을 해줄게요. 팔팔 끓어오릅니다. 정말 팔팔팔팔팔 진짜 팔팔 끓어오르는 중. 물에 담가서 밀가루 뿌려주기. 똑같아.
사실 어떤 가루든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래야지 뭉쳐진다고 해서 입니다. 냄새는 아주 굴이 납니다. 양이 좀 많아 보이죠? 하지만 한 통 쓰면 이거 양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세보니까 금방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운하시야. 그리고 막 닦아주고 손가락에 묻은 것들을 유신들에 떼어서 닦아주고요. 반죽들. 반죽된 거 싫어. 소리 봐. 끈적끈적. 약간 야한 소리 나. 시끄러워? 안 돼. 내 채널은 그런 채널이 아니야. 음란마귀. 이렇게 한번 닦아냈고요. 한 번 더 닦아냅시다. 두 번 닦아냈죠? 세 번도 닦을 수 있어요. 반죽이 잘 안 떨어지네요. 반죽된 거라. 팔팔팔 그거 오르는 물에 이제 거의 다 뗐으니 우리 가운하시장을 꺼내볼까요? 너무 뜨거워서 꺼내기 힘드니까 불을 꺼줘요. 너무 뜨거워. 손이 대박일 것 같아.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화상입을 것 같아. 연기 너무 많이 나. 펄펄펄펄펄. 그 사이에 이제 가루 사이에 눈송물 뛰어 올라오는 거 막 으시러. 눈을 단단히 안 붙여줬더니 눈이 지금 없는 가운아지가 되어버렸거든요. 꺼내 누가 왔나 봐. 꺼내주자. 불쌍한 가운아지. 눈이 없어 잔이네. 뜨거워. 조금 딱딱해졌어. 저희 피규어 완성입니다. 눈코입만 붙여주면 되니까 영상 끄고 붙여주고 점토대도 꺼쳐주고 해보겠습니다. 가운아지가 완성됐다. 먼지가 잔뜩 묻었고 접착제 흔적이 하얗게 묻어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때가 탔다. 그래도 가운아지 완성이고 처음과 다르게 짱구 눈썹이 돼버렸다. 감은자이가 뜨지 않게 붙였고 방금 수정을 조금 했다. 그러나 별 차이가 없다. 2차 수정을 해봤다. 그나마 조금 낫다. 그래도 짱구 같다. 가운아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완성했다. 지로야. 맹구처럼. 나 그 소리 잘 못내. 멀리서 보면 가운아지 맞죠? 가까이서 보면 짱구 눈썹이죠? 눈이 겁나 크죠? 망했죠? 눈썹 위치가 맘에 안 들죠? 다시 붙일걸. 수정을 해도 하나만 와요. 이대로 완성될 수밖에 없는 슬픈 가운아지인 줄. 그래도 좀 수정을 하긴 했다. 손가락에 끼울 수 있게 밑에 구멍을 일부러 뚫어놨어요. 안녕. 난 가운아지야.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니야. 귀여워. 마지막 하이라이트 포인트. 이거 때 아니고 점토 묻었어요. 사이 점토 낀 거 봐. 더러워. 응. 얍. 귀여운 가운아지다. 하이라이트 샷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버큐 안녕.